조만간 연출 가고 있지 않아요? 있어요. 홍천인데 이거 끝나자마자 갈까 했다가 약속이 두 개가 더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지금 맡기고 오셨어요? 국내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오. 또 한번 잡아야지. 고맙습니다. 커피도 이렇게 주시고. 아, 우리 뭐 그 정도면. 야, 이 마이크 예쁘다. 이게 감도도 좋고. 범자가 무슨 범자죠? 호랑이란 뜻의 범은 한자가 없습니다. 디스 타이거네? 누나들은 뭐예요? 푸른 매, 꽃매. 원래 이범이 유명했는데 몇 년 전부터 김범이 훨씬 유명해져서. 김범 누구죠? 몰라요. 이런 거 잘 모르시는구나. 김민석도 뜬 김민석 많아요. 스케이트, 수영, 그렇죠. 뭐 가수, 탤런트 바빠요 아주. 한글로 성함 가지신 분 처음이네. 저보다 조금 어린 세대부터는 꽤 늘었어요. 한글로 된. 그렇지. 저희 근데 저 때는, 이름은 저희 때는 드물었죠. 아버님이 머리를 많이 쓰신 이름이 있죠. 한글이면서 한자가 있겠거니 생각을 하는.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오늘은 공부하는 대담 성격에 걸맞게 교육 문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눌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이범 선생님, 우리가 여러 번 뵙지만 예. 성함이 한글로 범이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쵸. 디스 타이거 예. 이범 선생님 우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예. 사교육의 유명한 강사셨고 또 서울교육청의 광로현 교육감 시절에 교육정책보좌관을 지내셨고 또 몇 해 전에 2년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예. 또 맡아주셨고 문재인 대통령 경선 캠프 시절에 또 경선 캠프에서 교육정책을 만드는 그러니까 공교육, 사교육, 교육정책, 교육평론 뭐 이걸 다양하게 사실은 예. 오가신 예. 분이십니다. 어떻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게 재밌게 흘러갔네요. 예. 우선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동시에 예. 이렇게 교육 문제를 다루는 분으로서 이범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도 동시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꿈과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교육평론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칼럼도 쓰고 뭐 이러기 시작한 게 2007년, 8년경부터인데 사교육업계에서 은퇴한 건 2003년이죠. 2003년. 15년 전에 꽤 되신 거예요. 일찌감치 은퇴를 하고 EBS 강의, 강남구청 강의 이런 거 좀 하다가 교육평론이라는 걸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뜻하지 않게 정책보좌관 자리도 서울시 교육청 제안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됐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열받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교육업계에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창업에 참여했던 메가스터디가 단과 강사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그전에는 단과 강사는 무슨 학생하고 상담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창업 멤버들이 이제 막 상담도 많이 하고 그때 절절하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진짜 우리나라 애들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망가뜨리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이고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 부잣집 애들은 부잣집 애들, 가난한 애들은 골고루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공교육, 사교육, 가정교육이 합세해서 야 이건 진짜 심각하구나 진짜 많이 느꼈고요. 그런 어떤 분노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인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의 교육에 대한 제일 분노. 글이 잘 써지거나 이럴 때는 열받을 때. 열받을 때. 요즘은 이제 대선 끝나고서는 전 자유몸이 됐고요. 저는 원래 정치인이 되거나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여의도에서 한 2, 3년간의 그 정치적 경험은 굉장히 저한테는 자양분이 됐고 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일을 할 건지는 좀 극비입니다. 아 그래요? 곧 드러날 겁니다. 궁금한데. 아주 뭐 황당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 어쨌든. 유명한 학원 강사. EBS 강사를 거쳐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공교육에서 정책보좌관 게다가 어떤 대선 후보의 정책을 만드는 일 또 예. 당신은 제1야당이지만 어쨌든 주요 정당의 어떤 교육정책을 다루는 어떤 연구원 부원장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예. 글도 쓰시고 제가 가끔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관련된 분들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교육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 없고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못할 사람 없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교수가 맞는 건지 교사가 맞는 건지 교육학 박사가 맞는 건지 학부모가 맞는 건지 교육도 경제다 이러니까 경제학자가 맞는 건지 우문일 수 있지만 도대체 어떤 경력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육부장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인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교수 출신은 조금 한계가 있는 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개 대학 교수 오래 하신 분들이 초중고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대사범대 교수들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안에서 생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진보 교육감들 상당히 많아졌고 뭐 지금 교육부 장관이 이제 교육감을 5년이나 하시던 분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라고 봐요. 어떻게든 현장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물론 김상훈 장관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에 대한 뭐 비판론도 있고 뭐 저도 일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초중고 교육의 현장에서 뭔가를 만들어 봤고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교육부 장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초중고 교육의 현장 감각이 그렇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이제 교육부 권한을 자꾸 시도교육청으로 넘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교육부 권한이 충분히 시도교육청 쪽으로 넘어간다면, 네. 그러면 이제 교육부의 제일 중요한 영역은 대학 교육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대학 교육 쪽에 더 밝은 분 이런 분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 어쨌든 아직은 아닌 분이니까 예. 또 다시 굉장히 우문일 수 있는 포괄적 질문을 또 하나 먼저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교육 문제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걸 담고 있잖아요. 어젠가 뉴스에 사교육비가 또 한 번 천장을 쳤다 지금 예, 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라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 도대체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시작하시나요?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한 가지면 예. 사실 좀 쉬워요. 파악하기도 쉽고 좀 대안을 얘기하기도 어쨌든 쉬워지는데 두세 가지 정도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과잉 경쟁이죠. 경쟁의 강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뭐 사교육비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국민 경제에 아주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뭐 이거가 이제 일단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주입식 교육이죠. 뭐 고질적인 주입식 교육 이거는 대학 입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마저도 상당히 주입식이거든요. 예.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굉장히 관료적 체제에 순응해 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2, 3년 전에 우리가 국정교과서 파문이 있었는데 우리 초등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다는 거를 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등학교가 영어 예체능 빼는 건 다 국정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교사들한테 똑같은 교과서를 나눠주고 네. 창의적 교육을 해라. 네. 안 되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선. 그래서 일단 주입식 교육은 교사를 얽매고 있는 다양한 규제들, 첩첩의 규제들을 해체하는 데서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꼽을 만한 문제는 공교육이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 설명 더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과잉 경쟁, 주입식 교육, 공교육의 무책임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선 세 가지를 몸두에 놓고 다시 또 질문을 좁혀볼게요. 도대체 교육의 문제가 뭐냐 이랬는데 그럼 공교육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또 한 번 네. 여쭤보고 싶은데 아주 쉽게 우리나라 공교육이 다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공부를 너무 시켜서 문제입니까? 공부를 너무 안 시켜서 문제입니까? 그게 사실 공부를 너무 시킨다 하는 거는 이게 그냥 심할 정도로 경쟁하고 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학부모들이라는 건 상당 부분은 야 도대체 뭘 가르치냐 말이지 정말 그렇죠. 무책임하다 소위 교사들이 뭐하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맞는 거예요? 학생들의 공부량을 보면 네. 총 공부량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초중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가 수면 시간이 초중고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짧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이거는 뭐 어쨌든 총 공부 시간은 뭐 유난히 길다는 건데 재미있는 게 학교 수업 시간만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짧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네. 아 그런가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고등학교는 또 제일 길어요. 아 그런가요? 초등학교는 제일 짧은가요? 네. 정규 수업 시간이 대개 선진국은 한 두세 시 정도에 모든 학년이 같이 끝납니다. 대개. 아니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뭐 핀란드 이런 데 예를 들면서 우리가
결과는 비슷한데 효율이 그쪽이 좋고 우리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정규 수업 시간 기준이 아니고요. 총 공부 시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총 공부 시간일 네. 뿐이지 정규 수업 시간으로 하면 고등학교는 길고 초등학교는 너무 짧은 짧다.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초등학교 때 가르치게 해놨는데 수업 시간은 제일 짧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영국, 미국, 프랑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 800에서 900시간이거든요. 1년간 수업 시간이. 시수 즉 1교시, 2교시 기준이 아니라 아워 기준으로 다 이제 계산을 했을 때 8,900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막 600 몇십 시간, 700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거죠. 결국 많은 양을 소화하게 해놨는데 수업 시간은 짧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 역으로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공교육이 공부를 너무 시켜서 그러냐 너무 덜 시켜서 그러냐 그러니까 경쟁이 공교육이 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공교육에 양면이 다 있다. 예,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해야 되거든요. 공교육의 목표는 뭐다? 아, 물론 모든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뭐 제때 옷 입혀서 애를 학교에 보내주면 우리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해주겠다. 이걸 이제 흔히 최저학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수준의 목표 관리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예. 우리는 지금 질문에서는 야 공부를 너무 시키고 경쟁이 너무 심하게 해서 문제냐 아니면 너무 덜 시켜서 문제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있다고 볼 때 그런 적정한 공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충실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기본은 확보해 줘야 된다. 기본은 그 이상의 무슨 과열 경쟁을 다 공교육에 책임져 줄 수는 없죠. 물론 사실 이 우리나라 대입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 명문대 가면 누군가 또 못 가는 거잖아요. 제로섬 게임인데 그거에 필요한 최적화된 수단을 모두 공교육이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로섬 게임에서. 그러니까 그걸 다 공교육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졸업할 때 영어 단어를 몇 단어로 익히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이런 거 아는 분 진짜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500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응용까지 치면 800단어예요. 기본이 500단어입니다. 근데 이 500단어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학부모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심지어 교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너희들 6학년 졸업하기 전에 유거는 꼭 익혀야 된다 이런 게 그래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하지만 그 교사들이 사실 냉정하게 보면 얘는 그 수준에 도저히 도달 안 되겠다 내버려두면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거를 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예. 그러면 한편으로는 너무 경쟁적인 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공부를 덜 시키는 것도 그렇죠. 예. 동시에 문제다. 일단 이렇게 기본 목표 관리는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관리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긴 하지만 근데 통상 이것이 우리가 흔히 교육에 대한 진보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진단 자체가 조금 갈라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교육평론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무렵에 한 10년 전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사교육과 관련된 토론회에 가보면 보수적인 분들은 공교육이 부실해서 사교육이 벌어지는 거니까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공부를 너무 덜 시켜서 문제다. 예, 예. 예. 그리고 진보적인 분들은 이제 과열 경쟁, 대입 경쟁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경쟁을 완화하는 뭐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어느 쪽이 맞냐? 제가 보기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과열 경쟁도 아주 심각한 문제고 이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공격이 부실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어쨌든 학교에 제때 보내놓으면 기본 수준은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여간 논의의 출발을 여러 사람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우리는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경쟁이 과하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공교육이 좀 부실해서 기본선을 못 채워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양면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해놓고 하나하나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입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범 선생님이 그걸 많이 강조하시는 대목이기도 한데 학교에서 입시 준비를 시켜주는 게 좋냐 뭐 아니냐 예를 들어 도대체 예. 입시 위주의 교육 아까 예. 주입식 교육이 문제다라고 예. 했는데 예.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교육에도 주입은 기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암기 근데 예. 그 문제는 별도로 할 때 입시 준비만 너무 해서 문제다라는 일종의 가설 정설 신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학교에서 입시 준비 위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닌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교육이 문제라고 하는 이 담론이 예. 사실 두 가지 이질적인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야, 입시 교육 때문에 교육이 망가졌어. 입시가 너무 치열해서 그래. 이 얘기는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열 경쟁,
경쟁 네. 강도가 높다는 것을 입시 교육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해서 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고등학교는 정상적인 나름의 교육 과정에 의해서 그냥 운영을 해야지 왜 고등학교에서 수능 문제를 막 풀어주고 있어? 네.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주장이 있죠. 즉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 무관한 이른바 정상적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의 주장과 후자의 주장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이제 결국 대학 서열 이쪽을 건드려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 고등학교가 그 입시 준비를 해주는 게 맞냐 안 해주고 이른바 정상적 교육과정을 하는 게 맞냐 이거는 나라마다 너무 달라요. 아 그건 꼭 딱 일반론이 있는 건 아니라 이거죠.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를 안 해주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미국은 이제 SAT나 ACT 같은 이제 오지선다 시험이 있어요. SAT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문제 유출 사건 때문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근데 미국의 SAT는 뭐 작년에 봐도 되고 올해 봐도 되고 여러 번 봐도 되는 토익 시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집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SAT 선택 과목이 한 20가지 있는데 뭐 작년에 미리 봤다는 애, 올해 봤다는 애, 다음 달에 볼 거라는 애, 뭐 두 달 전에 봤는데 못 봐서 뭐 한 세 달 뒤에 또 볼 거라는 애 뭐 이렇게 섞여 있으면 학교에서 문제집을 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입시 교육, 엄밀한 의미의 입시 교육을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 미국의 학교에서의 평가는 고등학교쯤 되면 다 논술형이나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식 문제 풀이를 안 하는 거죠. 유럽이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에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입시가 있어요. 근데 이 입시가 100% 논술형이에요. 프랑스의 바칼로레 시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네, 겁니다. 네, 네. 뭐 철학이 있어요. 프랑스는 예. 특이하게 철학이 공통 필수 과목인데 뭐 진리는 경험을 통해 확증될 수 있느냐. 이거 아주 두 시간 써라. 뭐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해방돼야 되느냐 아니면 욕망을 해방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두 시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 입시를 준비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입시라는 SAT나 이런 것으로서의 입시를 준비시키지 않고 네. 반면에 유럽은 입시 준비를 열심히 시키는데 거기서 하는 입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가 그렇죠. 아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 이것이 좋은 교육이야라고 하는 논술형 논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의견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하는 거죠. 거기서는 입시 준비를 시킨다라는 것이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그렇죠. 것이네요. 그러니까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데 그게 입시 교육이에요. 좋은 입시네요. 네. 그것은. 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입시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니 입시 준비 당연히 해주는 거지. 심지어 영국하고 프랑스는요 대학 갈 때 내신을 안 봅니다. 역으로 지금 네. 말씀을 듣다 생각해요. 네. 역으로 보면 입시 자체를 어떻게 시대에 맞고 소위 주입식이 아닌 창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서 입시를 디자인하느냐의 문제로 해결해야지 입시 자체를 준비시키느냐 아니냐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미리 예습하신 겁니까 혹시? 아니 그건 아니죠. 굉장히 요점을 정확하게 그런...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고등학교 이른바 내신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육 내신을 어떻게 선진화시키느냐 하고 입시를 어떻게 선진화시키느냐 이 두 개의 과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두 개를 아. 대개 연계시켜서 해결해야 되는데 입시의 선진화로 해결해야지 예. 입시 자체가 나쁘거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우리의 입시가 나빴을 뿐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입시가 있습니다. 내신만으로 대학을 가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 캐나다예요.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은 뭐 아. 핀란드, 스웨덴, 독일 다 입시가 있어요. 어쨌든 입시 위주 교육이 나쁜 게 아니라 주입식 입시였기 때문에 나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조금 좁혀서 우리의 입시 제도를 한번 가보자고요. 학종, 수능, 내신 세 가지잖아요. 예. 결국 우리는 좋은 입시 제도라는 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꼭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공교육의 기본일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가지를 쪼개서 이제 하나하나 여쭤봐야 되겠어요. 학종, 수능, 네. 내신. 우선 학종부터. 예. 아니 학종은요. 문제점은 뭐고 방향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종이 취지는 옛날에 뭐 그럴싸했던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른바 강남이 유리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제 현행 여러 가지 입시 요소들 중에서 강남이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일하게 불리한 건 내신입니다. 우리나라 내신은 상대평가 내신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나 학교에서 내신을 매기면 이 학생들은 자동으로 불리하죠. 강남의
학종과 수능은 유리하고 내신만 불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꼭 그렇진 않아요. 학종에도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네, 학종에도 중요한 요소로 내신이 들어가니까 꼭 학종 전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학종의 비내신 분야와. 그렇죠. 흔히 비교과라고 부르는. 네, 비교과.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강남이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도 전통적으로 보면 뭐 통계적으로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건데 아파트 가격하고 평균 수능 점수가 비례한다는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재작년인가 나왔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인데 뭐 그런 추세가 나타나죠. 근데 그러면 학종은 결과적으로는 디자인 자체에 불공평성이 있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불공평? 뭐 불공정? 그렇죠. 예.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식 입학사 정관제를 들여와서 조금 이제 손을 본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비교과를 반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결국 내신하고 입시 이 두 가지 가지고 지식을 볶아서 학생을 뽑습니다. 입학사 정관제는 거의 미국의 고유한 제도다. 그런데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아주 좋은 거라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2000년 정도 무렵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떤 담론이 유행하냐면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입시 위주가 나쁘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점수 위주.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선발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다. 뭔가 점수 이외에 좀 다른 것들을 섞어 종합적 평가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잠재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미국이 입학사 정관제를 좋게 포장할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제 이 담론이 그대로 수입이 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200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율과 규제보다는 자율이 좋지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굉장히 유행하고 이랬을 시절에 이게 이제 대학 자율 담론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입학사 정관제 드라이브를 건 게 물론 입학사 정관제라는 용어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정원의 전형 정도에서 한 것이었고요. 근데 입학사 정관제를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삼아서 드라이브를 걸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막 늘어나는 단계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탈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서 박근혜 정부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전체 정원 비율 중에서도 입학사 정관제 즉 학종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아니 내신은 그래도 나름 좀 기회가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가지고 평가하니까 비교과는 너무 불공정한 거거든요. 이를테면 비교과 중에 교내 경시대회가 들어가는데 경시대회를 하나 준비하는 애하고 부모와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한 5개 준비하는 애는 그러네. 전혀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학교 정규 동아리 말고 또 자율 동아리라는 게 있는데 부모와 사교육 도움 받아서 자율 동아리를 뭐 2개, 3개, 4개 하는 학생들은 정규 동아리 겨우 하나 하는 학생하고 굉장히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비교과라는 것은 부모와 사교육 뭐 이런 뭔가 교육 외적인 백그라운드가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불공정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미국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안 하겠는데 미국도 최근에 사교육이 엄청 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심각한 나라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사실 입시나 뭐 선발을 관리할 때 선진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공정이라는 가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이 입시하고 내신하고 결국 이 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든 뽑는 이유는 입시하고 내신은 그래도 좀 공정한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하게 기회가 할 수 좀 있으니까. 비교적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교과 같은 건 사실 점수 가지고 선발하는 데서 벗어난다는 명분으로 굉장히 그렇게 불공정한 그런 요소를 입시에 끌어들인 것은 처음부터 뭔가 굉장히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정원이 점점 학종 정원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탈이 난 거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에서의 학종은 특히 비교과 부분이 늘어난 것은 불공정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진단하시고 있고 많이 공감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지. 학종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을 줄이나요? 아니면 그 방식을 어떻게 바꾸나요? 최근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벌어지는데 이제 교육부가 곧 이제 시안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새해 대입 특히 수능하고 이제 학종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시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학종과 관련해서는 아마 학생부에 적히는 비교과 영역 학생부의 교과 영역도 적히지만 비교과 영역도 적히거든요. 거기에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많이 좀 빼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입 개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수도 없이 여러 번 있었지만 더하기 개혁을 하면 대개 국민들이 싫어하고요.
아니 지금 것도 부담스러운데 뭘 새로 더 하란 말이야. 네네네. 그러니까 철인 3전 경기도 힘든데 5전 경기, 10전 경기 네네. 하란 말이야. 이래서 싫어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많고 빼기 개혁은 빨리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학종도 예. 단순화 쪽으로 가는 그렇죠. 거겠네요. 예. 그래서 교과 영역 비중을 높이고 비교과에 여러 가지 뭐 경시대라든지 자율동아리라든지 뭐 자격증 인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또 소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내는 일단 학종의 전형 요소를 비교과를 좀 드러내는 비교과 비중을 줄이는 이런 작업이 일단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조영 교육감이 이제 제기한 건데 학종의 정원 비율을 한 3분의 1 정도로 일단 제한하자. 이건 아까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건 그렇죠. 단순화 단순화가 아니라 정원 비율을 제한하자. 정원 비율을 제한하자.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제 논의가 네.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온 거로 보아서는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쪽을 손대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고 저는 사실 이것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학종에서 좀 불공정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비교과 영역을 많이 걷어내는 이런 작업은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은 방향 자체는 학종은 내용을 단순화하든지 아니면 그의 결과로 영향받는 정원을 일정하게 네. 제한하든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수능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수능은 전형적인 그야말로 성적순 선발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듣기를 수능 폐지해라. 이게 아 이거 진짜 점수가 없고 이게 뭐냐. 아니면 그냥 단순 자격고사화하자 이런 얘기가 정답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진보적인 정책을 하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방향이 많은 게 맞습니까? 그 말은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 같은 말이죠. 제가 지금 우물한 개구리 같은 얘기를 한 거네요. 우리나라 범진보 쪽이 뭐 수능 자격고사화 폐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 내신 가지고 뽑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어느 대학 가는지가 너무 중요한 나라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사이 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내신 가지고 결국 학생들을 다 선발해서 어느 대학 갈지를 정하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고등학교가 다시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하자는 얘기는 역으로 내신에 너무 무게를 실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중간 기말고사를 결국은 6학기 동안 12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을 12번 보는 거랑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쟁 압력을 줄이는 정책은 그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이와 무관하게 입시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 선진국에서 캐나다 빼고는 다 입시가 있거든요. 그럼 내신은 왜 내신 가지고 뽑는 게 문제냐. 내신은 일단 다양성이라든지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신은 획일적이어서 문제인데 이를테면 뭐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뭐 인지나란을 가르친다. 그러면 네. 어떤 교사는 난중일기를 읽히고 그거 가지고 토론시키고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근데 또 같은 학교 있다 할지라도 다른 교사는 임진왜란 가르칠 때 조선왕조 실록을 읽히면서 그와 관련해서 뭐 역할극을 시키고 토론을 시키고 뭐 논술형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교사는 뭐 예를 들어 카레노르를 읽고 그걸 실제 역사 사료하고 대조해 보게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서구 선진국의 내신은 다 다양성이 특징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창의적 교육이라는 게 묻어날 수 있는 거죠.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한 전제가 곧 내신이니까. 학교의 다양성이 아니라 교사별 다양성입니다. 그렇겠네요. 교사별 다양성. 심지어 아. 한 학교 내에서도 담당하는 아. 교사가 다르면 아, 그렇죠. 수업 방식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게 내신의 강점입니다. 우리나라 내신은 획일적이어서 이 강점을 못 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강화해도 창의적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서구 선진국은 일단 이제 이 내신의 교사의 자율성을 상당히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난중일기를 읽어서 읽고 그거 가지고 수업하고 평가한 애가 받은 90점하고 조선왕조 실력과 가지고 무슨 연구 수업하고 이거 가지고 90점 받은 애하고 이게 같은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다양성의 강점이 있으면 항상 그러면 소위 획일적 기준에 그렇죠. 없는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뭘 기준 가지고 이 90점이 이 90점과 같다고 봐야 되지? 얼추 비슷하긴 하겠죠. 물론 엄정하게 평가한다면. 하지만 결국 이 이유 때문에 입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예. 지금 말씀은 제가 수능을 여쭤보니까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수능을 너무 가볍게 하면 내신이 너무 무거워지고 예. 내신을 너무 가볍게 하면 수능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근데 각각이 평가 방법으로서의 강점과 약점을
반대로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능을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폐지나 자격고사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일정한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무화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결국. 수능은 결국은 논술형으로 어떻게 진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고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입시의 진화, 시험의 진화로 접근해야지 수능 자체의 무력화로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경쟁 압력이 다 내신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이라는 그 장점, 우리나라 물론 그 장점을 못 살리고 있지만 다양성이란 그리고 창의성이란 장점이 있지만 그 결국 공정한 비교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심지어 독일, 스웨덴, 뭐 핀란드도 다 입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최소화한 학종, 그러니까 내용을 단순화하거나 비중을 줄인 학종과 그다음에 각각 평가 방법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반대로 가지고 있는 수능과 내신을 다 어느 한 가지만 극대화하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한다면 학종, 수능, 내신이 다 적정하게 조화가 되는 게 지금 좋은 거잖아요.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설계한다면 학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우리가 아예 시작을 안 했었다면. 근데 나름의 역사성이나 이제 지금 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예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없는 현실적으로 게 좋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예. 있는 것 중에서 본다면 적정한 균형.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적정한 균형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적절한 균형으로 가자. 중장기적으로는 내신을 선진화하는 것의 핵심은 교사에 대한 규제 혁파입니다. 뭐 교사가 교과서도 고를 수 없고 심지어 서구 선진국은 교사에게 교과서 집필권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깐만 죄송한데 그 가기 전에 지금 교사 얘기까지 가야지.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학종이 아예 없었으면 좋았지만 있으니까 네. 우선은 학종, 수능, 내신을 적당히 균형 잡힌 걸로 당면한 단계를 가고 장기적으로는 학종을 줄이고 차라리 내신을 강화 선진화하고 수능도 선진화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수능과 거죠. 내신을 선진화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게 일단은 큰 방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선진화냐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기 전에 우선 당장은 균형을 잠깐 맞추고 가자고 했잖아요. 그럼 그 균형 맞추는 방법은 뭡니까? 예를 들어 수능, 학종, 내신의 균형 방법을 비중을 똑같이 30%씩 주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뭐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까? 조영 교육감이 이제 제안한 안은 예를 들면 각 대학들이 수능으로 3분의 1 뽑고 내신으로 3분의 1 뽑고 그리고 학종으로 3분의 1 뽑자. 그럼 어느 길로 가든지 이제 내가 좋은 거죠. 길을 선택해서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지내보다가 아, 난 학종으로 지원해야겠네 이런 애들도 있겠고 내신으로 또는 막 나는 그냥 수능으로 가야지. 네, 다양한 네.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이제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일단 가게 하자라는 것이고 물론 세부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관리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괜찮다. 봅니다. 예. 물론 중장기 대안은 아닙니다만. 당장은 당분간은 그런 세 가지 트랙을 그렇죠. 병존시키면서 선택적 병존 체제를 그렇죠. 가자. 국민들이 학종에 대해서 워낙 화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많이 드러내고 정원 비율을 좀 제한해서 좀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은 학종이 다 40-50%, 심지어 서울대는 80%거든요. 이건 좀 제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하고 이제 내신이 좀 비슷한 비율로 병존하게 해서 네. 일단은 좀 화나고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으로 어떤 단기적인 관리를 해나가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예, 생각이고요. 당분간은 예. 잘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을 그냥 자기가 골라서 가게 하자. 예. 그걸 현재 조희현 교육감이 생각하고 제안하시는 방식이 저하고도 토론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물론 예. 거기에 제 개인의 안은 그것과 약간 다릅니다. 저는 수능을 일정 비율로 확보하고 저는 예. 거꾸로 수능을 한 3분의 1 정도로 확보하고 예. 학종하고 내신을 어떻게 할 건지는 대학 사정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라리 중하위권 대학은 학종을 사실 별로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딱 하지 말고 그거는 오히려 조금 자유를 주자 이렇게 예.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그런 쪽에 가까운데 근데 조희현 교육감만이 훨씬 일반 대중에게는 잘 설득력이 쉽게 와닿겠네. 예, 그러니까 예. 어쨌거나 조희현 교육감 안이나 원래 제안하신 우리 이 선생님의 안은 아이디어 자체는 방향은 이렇지만 당면하게는 균형적 병존을 시키자 이거네요. 그 점에선 정신은 비슷하네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 남는 문제가 아까 어느 정도 힌트는 나왔습니다만은 수능의 선진화, 내신의 선진화. 라는 그럼 선진화라는 게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런 책을 본 것 같은데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좋은 시험으로 바꾸느냐 이게 핵심이다. 뭐 그런 류의 책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의 시험 아닙니까? 맞아요. 이해정 교수가 쓴.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럼
시험을 아까 뭐 바칼로레아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어떤 시험 체계, 내신이 됐건 수능이 됐건 어떤 시험 체계로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입시는 대개 지필 평가잖아요. 수행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뭘 실제로 퍼포먼스를 시키거나 이렇게 긴 과정을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시는 결국은 이제 논술형으로 가는 겁니다. 논술형.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서구 선진국은 모두 논술형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다 뒤져봤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의 대학 입시에는 객관식이 한 문제도 없어요. 모든 과목이 논술형입니다.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과목이 불분명해서 이게 교육과 정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유럽의 입시는 국어시험인데 다 논술형, 수학시험인데 다 논술형.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수학시험을 왜 일일이 쓰라고 그러냐. 근데 답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객관식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아, 객관식이 불공정하다?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만약 쭉 전개하다가 중간에 이제 논리적 과정이 틀렸다. 그러면 부분 점수를 주는 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야, 그거 절묘한 얘기네요. 공정함의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네. 이건 덴마크의 사례인데 쭉 전개하다 막판에 계산을 실수해서 막판에 답이 틀렸더니 만점을 줘요. 과정 자체를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다양한 접근 방식을 허용하고 어떤 접근 방식이든 논리적으로 맞게 쓰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야, 그거 진짜 충격인데 왜냐하면 객관식이 그야말로 운일 수 있다라는 예. 것에서 그렇죠. 예. 불공정하다? 예. 야. 그게 사실 교육적으로는 더 바람직합니다. 빨리 답을 맞추는 요령을 익히는 것보다는 자기 나름의 논리를 나름대로 섬세하게 정리시키고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게 사실은 더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사실 우리가 그런 논술형 평가의 채점 노하우가 없다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하니까 그 부분을 내신이건 수능이건 계속 이제 그걸 우리가 진화시키고 발전시켜야 예. 되잖아요. 그럼 그 이슈만 한번 잠깐 여쭤보면 논술형 평가 방식을 그 자체를 계속 연구하고 우리 방식을 어떻게 이걸 비교해서 더 객관화할 거냐 꼼꼼하게 이제 그런 일도 논술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포인트를 잘 잡아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계속 축적해가고 있는 우리 예를 들어 교육계 또는 관련 기관에서의 작업이랄까 그걸 하는 데는 어딘가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단연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하고 들여다봤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교육지책으로 제주교육청, 충남교육청 이런 데서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한국어판으로 도입하겠다. 뭐 이런 이제 선언을 하고 지금 7, 8개 교육청들이 거기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바칼로레아는 이제 프랑스 제도고요. 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스위스의 본부가 있고 이제 각 나라 학교들이 이제 채택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영어판, 프랑스어판, 뭐 스페인어판 이렇게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국제학교 이런 데는 있죠. 근데 아. 일본이 IB 본부랑 계약해서 일본어판을 이걸 번역해서 일본어판을 만들어서 아베가 그걸 일본 고등학교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 그런 어떤 시험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는 우선 상당히 참고해야 될 거의 1차적인 제도겠는데요. 그래서 3월 말에 제주교육감과 충남교육감이 싱가포르에 가서 IB 본부 회장을 만나요. 그래서 잘하면 이제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MOU 같은 게 체결이 될 텐데 IB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채점 인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그 노하우가 없고 그걸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방치해왔거든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채점 인력을 양성해야 IB 입장에서도 물론 한국어판이지만 다 그걸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논술형으로 그 단 그 평가들을 물론 이제 다 한국인이 채점을 하게 될 겁니다. 주로 고등학교 교사 일부 대학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섞여서 채점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서구 선진국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독일의 아비투어도 그렇고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도 그렇고 영국의 A레벨도 그렇고 다 채점 인력이 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이제 확보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IB 한글판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시험의 선진화를 위해서 그런 방식의 논술형 이것을 자꾸 시험도 개발하고 결국은 핵심은 평가도 축적시키고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교육부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해야죠. 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제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수능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시험들, 국가고시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교육과정도 연구하고 근데 이제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객관식 시험 이런 것들만 계속 연구하고 노하우로 축적시켜와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평가에 대해서 전혀
뭐 새로운 어떤 과감한 투자나 연구 같은 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대학은 이제 자기들 논술 문제 1년 한 번씩 내니까 어떻게든 채점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약간 관심이 조금 축적이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데 초중고 교육 단위에서는 사실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의 문제가 뭔지, 공교육의 문제가 뭔지, 그 양면성은 뭔지, 그다음에 입시 제도에 있어서 큰 방향은 어떤데 당면하게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핵심으로서 시험은 어떻게 선진화해야 되는지, 방향은 뭐고 뭘 보완해야 되는지, 그 정도 얘기가 왔어요. 예. 그러면 아까 하나 얘기하다가 저희가 놓친 게 교사 얘기를 하다 좀 말았거든요. 예. 자, 공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교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야 무책임하다라고 비판을 받는 대상이자 또 억울한 주체잖아요. 그럼요. 억울하죠. 교사 입장에서. 교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권한도 제대로 가지고 역할도 있으면서 책임도 다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이 알기는 야 교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뭔 행정 업무 해야 될 게 많고 내야 될 게 많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못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사교육계에서 일을 하다가 공교육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교사들한테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을 담당해야 될지 이걸 언제 알려주냐. 신학년이 3월 2일에 시작하잖아요. 겨우 일주일 전에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심지어 뭐 두 달, 세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에 너 몇 학년 무슨 과목 이제 가르쳐라 1년 동안 이렇게 얘기해줘서는 충실한 준비가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책들 들고 들어가서 그냥 진도 나가는 수업은 할 수 있지만 무슨 창의적인 기획이라든지 뭐 그 수업을 기획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준비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이제 문제냐? 서구 선진국은 다 두세 달 전에 알려줘요. 적어도. 근데 우리는 겨우 일주일 전에 알려주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여쭤보면 옛날에는 3월 2일 아침에 알려줬대요. 지금 그것만 문제냐 하고 다른 문제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현제도에서 한 2, 3개월 전에 알려주고 좀 준비하도록 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계 전체가 교육의 원리에 의해서 조직된 게 아니고요. 행정 원리에 의해서 조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일주일 전에 알려주냐면 인사이동을 해야 되니까 인사이동 시기에 맞춰가지고 인사이동 다 끝나고 나서 학교의 멤버가 정해지고 나서 과목하고 학년 배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를 2, 3개월 전에 이렇게 미리 예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아니 할 수 있죠. 서구 선진국은 그렇게 하죠. 네. 우리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교육부 교육청 관료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보고 심지어 교육감들하고 얘기해봐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예. 최근에 소위 진보 교육감들조차도? 아 진보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나 동의는 하십니다. 동의는 하시지만 야 이건 내가 진짜 꼭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다른 이슈가 있겠지만 적어도 교사의 책임감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핵심은 그걸 지금 지적하신 걸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일정의 문제 또 교과서 선택의 문제 내가 교과서 선택할 수 있나? 그런 하죠. 시간이 안 되고 기획이 안 되니까 당연히 교과서 선택에 대한 책임도 시험 문제도 예를 들면 내가 1, 2, 3반을 가르쳤으면 1, 2, 3반만 시험 문제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이상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이런데 1반에서 10반까지 시험 문제가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서구 선진국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4반부터는 얼굴도 모르는데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평가해요. 1, 2, 3반만 내가 시험 문제 내고 평가해야지. 원래 영역에 있어서 교사로서 고유하게 행사하고 교사답게 일할 수 있게 된 기본 조건을 안 만들어주는 문제가 있군요. 그걸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교권입니다. 교권. 우리나라 교사에게 교권이 없어요. 그리고 교권이 없는 상황을 너무 오랫동안 겪어와서 거기에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덤빈다. 그것도 교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교권이 아니라 교사의 인권이에요. 그게 교실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벌어져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인권 침해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뭐 사법적이나 그렇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제어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인권이죠, 어떤 특수한 교권이라기보다는 교사 인권의 문제인 거고 그러네요. 교권은 결국 교사의 고유 업무, 진정으로 해야 되는 일, 이걸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자율적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정도의 네. 자율성. 내신 선진화의 핵심은 결국 교권의 회복이에요. 내신 선진화의 핵심은 교권의 회복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이비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아이비가 예.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예. 입시 선진화하고 내신 선진화의 원리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비를 도입하는 순간 교사와 교과서를 자기가 골라야 돼요. 수업 기획을 자기가 해야 되고 평가. 다시 내가 가르치는 입시 해반. 선진화와 내신 선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예. 있는 고리다. 왜냐하면 아이비는 45점 만점인데 30%는 내신이고 70%는 입시거든요. 아이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를. 이게 독일이나 호주랑 비슷해요. 독일 호주가 입시하고 내신을 이렇게 합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데 아이비는 기본적으로 내신 30%, 입시 70%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선진화 원리를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비를 도입한 순간 교과서를 자기가 심지어 집필할 수도 있고 뭐 채택할 수도 네. 있고 시험 문제도 자기가 가르친 애들만 내야 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제 예. 추가의 가이드가 예.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았던 어떤 제대로 된 교권 이것을 이제 전제로 설계한 거죠. 큰 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한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한 것 같고 세부적인 이슈 한 두세 가지만 좀 짚고 예.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는데 방과 후 뭐 영어 교육 이런 거 포함해서 이거 뭐 줄인다 뭐 없앤다 하는 것 같고 막 시비가 좀 있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분간 유지하는 게 맞나요? 아까 말씀하신 야, 기본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비춰보면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 야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영어 교육을 언제 시작하는 게 좋느냐 이거는 정확한 답이 없다라고 봐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요. 나라마다도 다릅니다. 근데 대개 선진국들이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3학년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학년이 있고 좀 늦은 편이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 3학년 때 시작하는 선진국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잘못된 거다 3학년 때 시작하는 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 교육 관련된 논란을 시작 시기와 관련된 논의로 국한시키면 뭐 답이 안 나온다고 보고요. 결국은 1학년 때 시작하든 3학년 때 시작하든 언제 공교육을 시작하든 간에 결국 공교육이 어느 수준까지 일정 수준 책임을 져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500단위냐 700단위냐 정해놨으면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그렇죠. 일반이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어휘 수니까 단어 수니까 에이, 제가 단어 수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만을 의미하는 예, 건 아닙니다만 사실 가르쳐보면 알거든요. 얘가 최저학력에 좀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교육선진국인 핀란드나 독일 같은 데서 뭘 하냐. 심지어 남겨서 공부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쭉 말씀하신 것에 비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해주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외국 교육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네. 일주일에 2시간 또는 5, 6학년 되면 3시간 수업을 하는데 2시간, 3시간 외국어를 접하면 배워지느냐?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노출 시간으로는 외국어 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추가 노출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방법이 세 가지 있거든요. 수업을 늘리든가 숙제를 주든가 아니면은 온라인 뭐 이런 다른 미디어적 수단을 활용할 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교육이 지금 뭐 보완 체계로 내놓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까? 수업 늘린다? 숙제 늘린다? 아니면 뭐 미디어 온라인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뭐 겹칠 수도 있죠. 숙제를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런 그런 논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교육을 믿어라. 믿을 학부모가 없죠. 그런 종류의 보완 체계 어느 정도 자제지 전까지는 일단 방과 후 영어를 1학년 때 뭐 유치원 때 하는 거를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뭔가 선후가 바뀐 겁니다, 지금. 지금 말씀을 쭉 종합해서 듣다 보면 이제 이범 선생님께서는 사교육, 공교육을 넘나들면서 그리고 진보적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어떤 교육감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정책에까지 관여하신 분인데 6월에 지방선거 때 이제 교육감 선거들도 같이 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고 듣다 보면은 지금 이제 현재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때 이슈가 뭐가 될까를 예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보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구도, 다른 전선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렇죠. 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결국은 쟁점이 어떻게 될지, 구도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결국 그동안 지켜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한번 좀 예측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는가도 한번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뻔히 예상되는 이슈가 몇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입시, 특히 학종과 관련된 논란. 예. 물론 이게 엄밀히 말해서 교육감 권한은 아니에요. 뭐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 그렇죠. 권한이지만 하지만 표심은 어쨌든 그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3월 말에 교육부가 내놓을 학종이나 수능과 관련된 시안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일단 이제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꽤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 교육. 예. 이것이 이제 또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느냐 마느냐. 예. 주의할 건 사실 초등 1, 2학년 때 방과 영어를 금지하자. 이거에는 보수 교육감들도 사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하지만 예. 일반적인 대중의 인상으로는 어쨌든 진보 쪽이 더 그러는 것처럼 보이죠. 예. 아. 중앙정부 더구나 지금 김상곤 장관이고 또 진보 교육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진보 어떤 대표적인 정책인 것처럼 머릿속에 낙인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엄청난 진보 교육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일은 예를 들면 제주도 교육감하고 아이비 도입을 어떻게 매끄럽게 할 것이냐 또 서울의 조윤 교육감하고 영어 교육, 공교육 내실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 힌트가 있는데 예. 실제로 활동은 또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두 가지만 더 하나는 김상곤 교육감이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셨잖아요. 네. 그 뒤에 여러 개 했는데 사실은 다른 정부 부처와 비교해 보면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높다. 우리가 좀 표현할 때 이것이 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통계로도 나옵니다. 예. 냈다가 접은 경우도 몇 개가 있고 예. 그러면 김상훈 교육감이 아까 말씀하신 현장 경험도 있고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장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관련된 교육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뭐 교육부가 없어져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역대 교육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또 기득권이 있다면 기득권의 핵심이랄까? 그건 뭐라고 보세요? 조직적인 측면과 사상적인 측면인데요. 조직적인 측면은 우리나라 학교에 1년에 공문이 11,000건이 내려온다. 이게 이제 교총 통계거든요. 안전교육 담당 선생님을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마침 또 그 안산에 있는 모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예. 근데 3월 학기 초에 뭐 보고해라 하는 공문이 열몇 개가 와서 제가 안전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행정이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결국 공무원들이 밑에다 뭘 시키고 그러고 나서 또 제대로 했는지 보고하게 하고 이게 공무원 개개인의 평가 기준이 돼버려요. 공무원에 대한 그 고과 평가가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부의 공무원 수가 많아질수록 학교에는 부담만 주는 거죠. 제가 핀란드 분들한테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학교 열리는 공문이 몇 건 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엔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니, 교사라는 전문가들이 수십 명 있으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배나라 감나라 뭐 보고해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료 체계로서의 교육부의 업무 방식 자체가 주는 부담이 하나 그렇죠. 있다. 첫째. 이게 조직적인 예. 문제고요. 예. 이건 뭐 교육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행정도 예. 많이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공교육계 전체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교육을 오염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선행학습도 있고 네, 뭐 네, 수능도 네. 있고 지나친 네. 경쟁도 있고 이런 오염 원인들을 다 이렇게 벗겨내면 뭔가 좋은 공교육이 오롯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식의 관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거둬내봤자 우리나라 공교육 좋은 거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공교육 부실합니다. 이건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뭐 김상곤 장관만이 아니라 또 진보만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공교육계 교육부 전체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뭔가 선행학습도 걷어내고 수능의 영향력도 걷어내고 그러니까 학종을 가지고 다 걱정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수능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실책이 그거였죠. 수능도 뭐 문제가 있고 학종도 문제가 있고 이걸 바꿔야 된다. 대선 공약에 둘 다 나와요. 학종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수능도 개선해야 된다. 근데 대중들이 고민하는 거는 학종 가지고 주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네. 그럼 학종 먼저 손대야 되는데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런 믿음을 강하게 가진 분들은 학종에는 내신이 들어가고 어쨌든 학교 내 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건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공교육에 뭔가 부담을 준다.
공교육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는 입시 경쟁적 요소부터 수능 거더랬다. 이거부터 손대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종의 평론을 또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믿음을 아주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착각이다. 잘못된 개념이다. 공교육은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충실화되고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아까 있죠.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에서의 조직의 문제와 네, 사상의 문제 두 가지가 같이 양면성 중에 공교육 겁니다. 충실화라는 새로운 틀에서 보자 한 것으로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이죠. 아까 누가 도대체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게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교육 정책을 만드는데 사실은 학부모도 당사자고 학생도 당사자라는 네, 것. 예. 뭐 모든 정책의 당사자가 사실은 국민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그런데 그들이 교육 정책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 결정 과정에 어떤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이 너무 수동적이고 객체화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희가 연구원에서 전에 탈원전 갖고 공론화 이런 논의를 그렇죠. 했는데 네. 왜 그런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공론화 이슈를 가령 예를 들어 10개를 선정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그런 공론화의 영역에 들어가면 어떨까? 예를 들어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더 참여해서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에 이재정 교육감님을 뵀을 때 예. 9시 등교에 대한 생각을 학생들의 요구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서 정책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학종 수능 내신의 문제점 또는 적정한 균형 방법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는 없나요? 그런 걸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입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기적으로 나름의 균형책을 세워야 되는 건 교육부 책임이라고 봐요. 네. 그건 단기적으로 긴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장기, 예를 들면 2022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신도 절대평가로 바뀔 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들이 겪게 되는 입시가 2025학년도 입시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건 한 2, 3년짜리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긴급히 문제가 되는 걸 걷어내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거는 빨리 교육부가 해야 되지만 지금 하기로 되어 있고 하지만 예를 들면 2025학년도 이후에 입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지금 공론화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지금부터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공론화 이슈를 뭔가를 정말 한 10가지 잡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중에 특히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그렇게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데 전직 부원장으로서 아니 꼭 좀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이슈를 포함해서 한번 결국 조금 이후의 문제 2025년 문제는 지금부터 공론화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조금 더 디자인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이거 끝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예,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교육의 문제 오늘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늘 몇 해 전부터 뵈면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본인은 열받아서라고 표현했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사실은 파고들고 이론적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한 열정을 계속 유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 그 열정이 예. 현실에서 저희들의 이 고통을 좀 더는 방향으로 현실화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민주공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